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는 출시 이후 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네. 더 많은 기능과 더 뛰어난 사운드를 더 작은 사이즈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펙터는 커야 제맛이라는 불문율을 부식시키고 가벼운 무게와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들은 훌륭한 사운드로 연주자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당신의 페달보드 다이어트를 도와줄 미니 페달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미니 사이즈 이펙터들은 실제 라이브나 레코딩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사운드 퀄리티를 갖춘 제품들로만 선정을 했고요. 평소 미니 사이즈 이펙터는 그저 작은 장난감이다라는 편견을 깨줄 제품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JHS에서 제작이 되는 화이티 타이티. 네. 노블에서 제작이 되는 ODR 미니 내추럴 오버드라이브. 네. 아이바네즈에서 제작이 되는 코러스 미니 CS 미니. 네. TC 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2 미니 딜레이, 호로페임 2 미니 리버브. 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미니 이펙터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늘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뭐 이펙터는 커야 제맛이다 라든지 이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는 그저 작은 장난감이다 라는 편견은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니 이펙터를 구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전에 이 소틱에서 나온 EP 부스터인가요? 그렇죠. 그거 하나 잠깐 사용을 했던 기억은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열풍이 한번 꺾이긴 꺾였어요. 뭐냐면은 이 미니 이펙터가 정말 붕처럼 그렇습니다. 쏟아져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명 브랜드에서도 미니 이펙터들을 출시를 하긴 했지만 보통들은 이제 중국에서 신생 그죠, 무어 브랜드가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들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시기는 지나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단순하게 사이즈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브랜드의 오리지널 이펙터를 작은 사이즈로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양질의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작은 이펙터들이 단순히 그냥 크기가 작은 이펙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이 이펙터들 역시나 이 미니 이펙터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사운드가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봤고요. 이 저는 이 오늘 이 이펙터들을 연결을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미니 이펙터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든 잭 소켓이 거의 동일한 위치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서 미니 이펙터로 보드를 짜면 굉장히 편하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미니 이펙터 다섯 대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가 무어 제품만으로 보드를 짠 적이 있습니다. 미니 페달이죠. 그 이유인즉슨 내가 합주하러 갈 때마다 이 보드를 들고 가는 게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뭐 없을까 하다가 그때 무어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고 필수 이펙터 한 네다섯 쪽만 사가지고 이제 볼륨 페달만 중간에 딱 껴놓아서 그 드라이브 코러스 딜레이 그때는 리버브도 잘 안 썼으니까 아마 4종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편했죠. 좋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합주만 할 거기 때문에 합주에 이 진행만 되는 사운드 정도면 되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방금 말해도 지금 그런 게 있죠. 실제 사운드 이걸 떠나서 합주의 진행만 되면 된다라는 말을 전제로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미니 페달들이. 그리고 뭐 가격도 저렴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미니 페달은 역시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 미니 페달은 사운드가 별로라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막 띠리리리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그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고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니 페달의 위치가 그냥 미니 페달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 페달이 작게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저도 의심해요. 과연 진짜로 큰 사이즈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똑같을까? 라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태생 자체가 오지 모델이 그냥 작게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EP 부스터. 저도 EP 부스터 정말 오래 썼거든요. 되게 좋아했고 소리를 되게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애초에 그렇게 설계해서 나온 애들은 이미 거기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네, 요 친구 말고는 사실 다 오리지널 모델이 따로 그쵸? 있죠. 그래서 진짜 미니화 시킨 거고 이 친구는 애초에 이렇게 나온 친구죠. 그래서 뭐 어떠셨어요? 역으로 좀 질문 저는 적잖이 논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펙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보드가 사이즈가 부족하다. 그러면 큰 보드를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세상이 존재했었네요. 네. 작은 이펙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이브 페달 거의 잘 안 샀는데 최근에 이제 구매한 팀이 오지죠. 또 이제 오지고 칠이고 네, 오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지라는 거는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걔가 1번이라는 거죠. 그 제품이. 그러니까 애초에 작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리뷰할 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컨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운드에는 뭐 대단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너무 이제 극미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가 클 때 분명히 이득을 보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뭐 과학적으로 근거 있냐라고 말하면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유는 케이스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펙터 사이즈 특히나 퍼즈 같은 거 뚜껑 열어보면 회로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분명히 케이스 소재 크기가 가져가는 사운드 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 그게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뭐 수치가 뭐 100 정도 차이 나는 거냐 그건 아닐 것이다. 한 뭐 10, 뭐 15 10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앰프라던가 다른 영역에서 커버 EQ잉으로 커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미니 페달들 그냥 다 뭐 역할 잘하고 일 잘한다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미니 페달의 퀄리티가 확실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를 반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쌌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사이즈가 작다고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싼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미니 페달들의 이 퀄리티 상승을 다시 한번 또 반증하는 부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뭔가 하나 우겨놓고 싶다 그랬을 때 지금 보드가 꽉 차 있는데 미니 페달 쪽으로 먼저 한번 눈을 네.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